먼저 환율 동향 보죠. 삼성증권 채권 분석팀 오연석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을 볼 텐데 먼저 외환시장은 오늘도 원화가 강세이죠. 상당히 외환시장이 안정적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갑니다. 먼저 봐주십시오. 예, 환율, 주가, 금리 모두 강세인 트리플 강세입니다. 이게 시장의 변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흐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달러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로화는 지표 효조로 상승률이 달러보다 더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진국 통화들이 강세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아시아 통화는 대부분 하락세였고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그리고 호주는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한주 만에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신흥국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전망도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기적 세력의 공격 강도에 완급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흥국들은 구조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에서 당분간 벗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으로는 계속 지목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주말 잠시 부진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신규 주택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여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120원대 후반에 위치한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난 주말 대비 환율이 3.9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매도 수요와 은행의 매도 그리고 정유사 중심으로 한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요.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건상으로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1110원대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일도 1112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상 원화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일 종가는 1112원에서 1114원 내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가 오르고요. 또 원화, 우리 돈 값어치도 오르고요. 네, 채권 값도 좀 오른다는 말씀인데, 채권이 그동안 약세고 변동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채권 값이 좀 오르지만 또 투자자들의 고민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손에 땀이 나는 나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10년 이상 장기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위기감이 좀 컸었는데요. 신흥국에 대한 외환위기 가능성과 미국 7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좀 하락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미국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것은 절대금리 매력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금리에 대한 센티멘트, 시장의 심리는요, 국고 3년에 3%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채 10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규 주택 매입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요. 조금 본질적으로 보자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말하자면 미국의 가계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도 이렇게 되면 조금 미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투자 기관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는 여전히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 채권에서부터 장기 채권까지 매수 여력이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주 국고 3년 금리는 2.9%에서 2.98%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못지않게, 아니 어쩜 지금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외환시장보다 손에 땀난다 그러셨는데 굉장히 아주 힘들고 결정할 것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채권분석팀 오연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